부동시계가 나머지 네 개가 다. 자, 보자. 여기가 어떻게 될까, X가? 마산보다는 크다. 이렇게 나오죠? 네. 얘는 뭐 약속이니? 이때 시계 정말 열심히 쳐다보네. 시계 어떻게 해? 아니. 앞에다 갖다 놓을까? 그럼 오늘 시계 앞에 가서 좋겠다. 왜? 아니. 네? 응? 끝나는 시간 그렇게 잘 이렇게 재봐. 아니, 그냥 얘는 집에 가지. 어? 왜 하고 이렇게 때려봐? 아니. 어? 마산보다 크다야? 얘는 어떻게 될까? X가 크다지? 5 이항 시키니까 마산보다 크다지? 네. 됐어요? 자, 얘 한번 볼까요? 10 곱하면 되겠죠? 마이너스 2X, 1, X 플러스 9죠? 얘 가냐, 안 가냐? 이런 곱 하나 많았어. 안 써도 되고. 마이너스 2X, X 플러스 9니까 X가 먹으면 마산 X지? 네. 9죠? 근데 X는 어떻게? 마산보다 크다 나오겠지. 얘 가, 안 가? 가요. 난 4번. 야, 얼마 곱해줄까? 6 갖다 빡가랑 곱해주면 되겠지? 네. 6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? 2X 플러스 6. 6이지? 네. 이거 좀 실수하지만 얘는 어떻게? 3. 3X 플러스 3 나오죠. 3X 이항 시켜버리면 마이너스 X 3 넘어가니까 마산 X는 어떻게? 3보다 크다가 크다 되겠죠. 이해가 안 가? 네. 다음 몇 번? 4번. 4번 나오겠죠. 이해가니 안 가니? 네. 5번은 뭐 여러분들이 하시면 양변 얼마 곱해주면 4. 다 곱해주기 시작하면 되죠. 그 다음 몇 번?